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절 한절 교독 마지막 13절 합독 아멘입니다. 9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라 하는 사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마태라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마태 자신이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기사,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자전적, 자서전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아주 짤막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죠? 뭐 몇 절 됩니까? 네 절, 다섯 절 되는 짤막한 글을 쓰면서요. 아마도 마태의 마음은 소용돌이 치듯이 회한과 추억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고요. 분명히 쓰던 펜을 자꾸만 내려놓고 눈시울을 닦을 수밖에 없었던 기억에, 감성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만났던 그 짧은 만남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지금 생각해도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만날 수 없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생생하거든. 자신의 전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만남이었고요. 그죠? 자기가 부자로 살았잖아요. 명예롭게 살았었던 사람이잖아요. 물론 불명예였지만 잘 사는 부자 상위 몇 프로에 드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생생히 살아있었던 정말 행복했었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으니까 요 몇 절을 쓸 때 아마 이 마태의 마음은 그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흠뻑 젖은 상태, 아주 센티멘탈한 그런 감정으로 오늘 본문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센치한 감정 이면에는 또 다른 느낌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주님과의 그 만남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굉장한 일이어서 마치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이건 있을 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사의 배치, 무슨 말입니까? 쓰는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사건의 배치를 통해서 이건 굉장한 만남이었고 굉장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봅니다. 요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으면 같은 동네였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중풍병자 친구들 4명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치유받는다는 아주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요. 막바로 예수님과 자신이 만나는 그 만남의 기사를 일부러 배치를 시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 의도가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세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었지요. 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동족들을 착취하는 것이 직업이었고 전혀 죄책감이 없는 양심에 화인맞은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변화되었으며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갔던 것 이상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렇게 제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막 선포하고 지금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나, 분명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쓰는 마태의 심경이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지금 마태가 이렇게 흥분하고 자랑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놓았길래? 1번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시작. 먼저 그래서 마태가 지금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먼저 보시고, 먼저가 빠져 있지만
마태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마태를 보시고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보셨다 그랬죠. 이것이 떨리는 마태가 떨리는 손으로 젖은 눈으로 미어지는 심정으로 그 기사를 적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됐던 겁니다. 제가 그분을 찾은 게 아니고 그분이 저를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니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은 진짜 유명하신 당대 최고의 유명 인사였거든요. 듣고도 찾아가지 않았어. 그죠? 이건 교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포기였을까요? 어쨌든 알면서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나와서 자비와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마태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도 않고요.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방금 자기가 기사를 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보셨고 먼저 찾아내셨다 라고 하는 이것을 마태가 지금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짧지만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세관에 앉아있었을 뿐이었던 나,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돌이키진 않았어.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에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나를 일방적으로 먼저 자녀로, 제자로, 사도로 불러주신 이 콜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 아닙니까? 이것은 비상식적인 큰 사랑 아니요? 라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쓴 마태의 펜과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무관심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삶에 대한 바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외마디 명령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짧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서는 행동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이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 갈망이 있지 않았으면 따라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행동을 옮기진 않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면 진정으로 구하고 찾지 않는 자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반증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두 강도가 있었죠. 하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요. 그런 마음과 요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강도였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요. 한 사람은 끝까지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캐치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것은 필시 마태 안에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감히 바랄 수 없는, 그죠? 나 같은 죄인이 포기되어져서 다가가진 않았을지 모를지언정 새로운 삶을 그리고 가능하다면 망가지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결과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땠든지 간에 마태는 주님께 나오지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라고 스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세관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고요. 참회의 흔적도 성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감추어진 진심을 정확하게 읽었다는 얘기를 지금 마태가 하고, 예수님 제가 만났어요. 단순하게 이 해프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찾아내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마태가 아주 센서티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고독한 심령, 새 것을 갈망하는 영혼, 표현되지 않은 갈망을 찾아내는데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주님은 그 내면의 갈망과 원함을 정확하게 캐치하시는 분이시지요.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캐치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태한 처지에서 먼저 찾아 구해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온 집안을 다 난장판을 만들면서까지 끝까지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애달픈 주부로 자기 자신이, 주님은 그죠? 주부라고 표현하는 게 이 성적인 어떤 그런 게 좀 안 맞다 여겨지지 못, 상징적인 거죠. 주님은 애달픈 주부로서, 우리를 찾는 주님으로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주님을 찾지도 다가 나오지도 않았던 죄악된 이런 사람에게 왜 이렇게 은혜스럽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왜 주님이 지금 마태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대하시는 걸까? 예수님 스스로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은혜스럽게 대하시느냐고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병자로 보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를 그 병을 고칠 의사로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마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매국노, 뚜쟁이, 아부쟁이라고 불렀으면 정말로 그렇게 불렀대요. 그 당시에 뚜쟁이 그랬대요. 돈 가지고 막 장난을 노니까. 사람들은 나를 매국노, 뚜쟁이, 아부쟁이라고, 로마의 아부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름들은 나를 정확히 표현하는 이름들임을 부인할 수도 없었지요.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바람이고 헛된 기대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만은 나를 달리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악한 죄인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병자로 바라봐 주셨던 것이지요. 그분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을 때 제 가슴이 제 심장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저를 고귀한 존재로 대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는 것은 내가 그분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너무나 이미지가 잘 매칭이 되어지죠. 바위틈, 낭떠러지 웅크리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한 마리의 양, 마태라고 하는 양을 주님께서 찾아내셨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 중심의 고독과 갈망과 필요를 먼저 정확하게 바라봐주시는 선한 목자, 그것이 당신이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기름 부음, 여러분 찬양도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이 있어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은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나 그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 노래가 Reckless Love라고 하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 오늘 가가지고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시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링크에 올릴 수도 있고요. 가사를 보니까 너무나 이 마태의 삶을, 주님의 찾아오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성도의 고백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가사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단 하나의 단어조차 내뱉기 전에 도와주세요 내지는 주님을, 단 하나의 단어조차 내뱉기 전에 당신은 나를 향해 노래를 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노래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제게 너무나 선하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한 호흡을 내쉬기도 한 호흡을 내쉬기도 전에 당신은 내 안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지요. 당신은 제게 너무나도 친절하십니다. 오, 압도적이며 끝이 없는 무모할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양 99을 떠나실 정도로 그 사랑을 그 사랑은 날 뒤쫓고 날 발견할 때까지 맞서 싸우십니다. 난 그 사랑을 얻을 수 없었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날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오, 압도적이며 끝도 없는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절도 올려주셨네요. 내가 당신의 적이었을 때에도, 이게 마태의 고백, 내가 당신의 적이었을 때에도 여전히 당신의 사랑은 날 위해 싸우셨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제게 너무나 선하셨습니다. 내가 아무 가치 없다고 느낄 때, 이 마태의 고백,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낄 그때에 당신은 날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셔서 날 가치 있게 만들어주셨죠. 당신은 언제나 제게 so so kind to me 그랬어요. 내게 너무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브릿지, 당신이 밝힐 수 없는 어둠은 없고, 그렇지, 마태의 어둠을 밝혀내셨어요. 못 오르실 산도 없으십니다. 날 쫓아오시는 주님, 당신이 넘어뜨려 부수지 못할 벽은 없고 허물지 못할 거짓도 없으십니다. 날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 주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됐는지,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도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모두가 분명한 동일한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해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분의 적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그 우리의 주님을 대적하는 것과 끝까지 싸우셔서 결국 우리를 찾아내셨죠. 그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그분 앞에 교만할 수 없어요. 그분 앞에 사무적일 수도 없죠. 왜?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의 그 감격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됨됨이를 알고도 부르신, 예수님이 마태를 구원으로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충분히 다 알지 못하신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마태가 막 크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막 떨리는 손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놀래키시는 포인트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자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리를 표현할 때 간음자, 살인자, 강도 요 세 부류와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같이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당시 분위기 속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죄인은 살인자도 강도도 아니었어요. 세리였습니다. 제일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회당에 출입할 수 없었고요. 어떠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과 상종을 해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의 집에 가셨다, 삭개오의 집에 가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사회적 분위기였다 이 말이에요. 불견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지는 그런 물건 정도, 죄인으로 취급받는 고개 세리의 입장이었다 이 말이야. 사회적인 어떤 평가였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러한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 지금 마태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했다고요. 우리 부모님도 날 버렸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곳은요, 성전이나 성교회나 기도원이 아니었어요. 그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세관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이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어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관은, 그죠? 거기서 동족들의 돈과 자기가 착복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는 자기 책상을 말합니다. 그게 안에 있었다면 안을 들여다보신 거고요. 바깥에 있었으면 지나가시면서 그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가장 큰 죄악된 자리야.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사람들의 공분을 받을 만한 그 죄악된 자리에 지금 앉아있어요. 마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도 벌떡 일어나거나 살해하거나 맞이하지 않았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마태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관에 여전히 앉아있는 마태를, 세리 마태를 부르셨다. 여러분, 센서티브한 뭔가가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다고 썼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전혀 그를 맞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은 그런 인간이었다. 근데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을, 아주 깊은 것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뭘 보셨을까요? 전 두 가지를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세관과 책상을 봤지만 예수님은 그의 손에 펜을 보셨, 펜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변화받은 후에 누구보다도 주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마태 안에 있는 충성심을 보셨어요. 충성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바라보실 때 실수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니까. 마태의 손에 펜을 보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10개 중에 9개의 단점이 아니고 단 한 개의 장점을 바라보시고 캐내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펜을 가지고 얼마나 명석하게, 얼마나 빈틈없이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셨던 거예요. 즉,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될 모습을 먼저 내다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타 다른 사람들은 마태가 앉아있는, 현재 앉아있는 자리를 바라봤어요. 현재 죄악된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면을 바라보셨죠. 그 사람이 앉게 될 고귀할 자리를 지금 보고 계셨고요. 장차 되어질 변화될 모습을 바라봐주시는 눈을 가지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가 콧방귀를 뀌면서 그냥 가십시오 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셔서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부르셨는데 부자 청년처럼 제가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안 부르셨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으시는 예수님의 눈은 마태 안에 충성심과 헌신된 마음을 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릴리의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은요 그물과 직업을 버렸을 뿐입니다. 근데 그 직업은 하찮은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최고의 부, 최고의 명성, 최고의 안락함을 버리고 다시 세리가 될 수 없는 완전히 결별을 버리는 마태가 가장 주님을 위해서 가장 큰 것을 포기한 사람이야. 맞죠? 은혜가 들어가면 너는 완전히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헌신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그것을 주님께서 언제 보셨어? 세관에 죄악된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마태를 바라보시면서 그 가능성을 바라봐 주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교만도 보셨던 눈이야. 그러나 순수하게 정말로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너는 완전히 바뀔 거야. 그래서 흉악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근데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잘 변하지가 않아. 주여, 치는 설교는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세리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민족의 매국노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평가받아야 마땅한, 모든 것을 걸었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건 사람을 예수님은 배반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그것이 억울하거나 너무 과한 행동이었다라고 후회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결코 외면하거나 배신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의 죄와 과거와 세관을 그의 죄와 과거와 세관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심지어 마태조차도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만은 그의 회복된 미래, 변화된 장래, 고귀한 인생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의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듣고 계십니까? 주님은 당신을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당신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시선이 먼저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실 것이에요. 그분은 깊고 아주 멀리 당신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레위라는 네 옛 이름을 부르면서 너의 옛삶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기록해낼 마태로 보고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 레위라고 나와요. 약간 존중 섞인, 그죠? 하지만 옛사람, 옛삶을 대변하는 이야기죠. 마태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새로운 이름인 거예요. 그죠? 레위의 삶과 마태의 삶은 다른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마태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네 안에 아주 고귀한 장점이 있음을 보고 있느니라. 너 자신조차도 보지 못하는 네 안에 열정, 충성, 헌신을 나는 볼 수 있느니라. 네 깊은 갈망과 고독의 자리에 내 사랑과 삶의 의미가 채워지기만 한다면 너의 패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수려하게 명확하게 기록해낼 것을 나는 보고 있느니라. 사람들은 네 손에 든 펜을 증오하지만 나는 네 펜이 그렇게 좋다. 사람들은 너의 그 펜이 기록해야 할 이유와 기록해야만 할 내용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된다면, 잘 들으세요, 당신 전도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 그분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 채우세요. 먼저 그분을 아셔야 합니다. 너의 그 펜이 기록해야 할 이유와 기록해야 할 내용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된다면 그 펜은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니라. 마태야, 네가 날 따른다고 해서 그 펜마저 버릴 필요는 없다. 나는 너의 그 영리한 글솜씨가 참 좋고 네 음악적인 재능이 좋고 그 재능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제 그 펜을 나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지 않겠니? 요 무언의 대답을 주고받는 대화를 마태가 지금 5절, 6절을 가지고 지금 응축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겸손하게 아주 그냥 응축해서 쓰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서려 있는 그런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사랑의 시선으로 깊은 기대감을 가지고 깊이 있게 나를 대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혹 저와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의 누추한 과거와 죄악을 위해서 사용했던 나의 모든 재능과 소질마저도 이제 사랑의 왕,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고귀한 도구로 기대해 주시는 분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없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표현이 조금 좀 이래저래 꼬였지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중2 때 저희 누님, 큰 누님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이 저에게 값싼 통기타 하나를 주시면서 그 reckless love, 아까 제가 표현해 무모한 사랑, 그분의 무모한 사랑을 전하는 나를 향한 그분의 노래는 시작됐던 거예요. 제가 어설프게 코드를 잡기 시작했을 때 지금의 내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기대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당신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왜 당신은 먼 미래에 당신이 원하는 그림과 너무 멀다는 이유로 포기하십니까? 그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다고요. 저는 불우했었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가정에서 외로움과 고독은 제 친구가 같았어요. 늘 대화가 없는 가정, 폭력적인 가정, 말이 없었죠. 그런데 그 고독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신 거 아세요? 그 외로움마저도 쓰신 거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에 대해서 센서티브하게 묵상하는 그 감성은 고독에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의 깊은 상처와 그것을 표현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 감성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리에서 저를 훈련하고 만들어내셨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참 신비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정말 맞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선택은 실패나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씀도 사실이라 이 말이지.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아주 깊이 바라보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응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바라신 그 사랑 때문에 단점을 하나씩 둘씩 버리게 되죠. 이런 식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에요.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아까 Reckless Love 거기 보면 그런 가사가 나와요. 당신은 너무나 so so good to me. 내게 너무나 너무나 선하시고 kind to me, 친절하신 분이셨고 지금도 그러세요. Have plus PP. 마태의 마음이 어찌됐든 간에 아직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도 그의 펜과 변화될 인생을 보시고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당신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찾고 그분 앞에 쓰임받고 싶은 갈망을 품은 당신을 예수님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쓰실 것 같으십니까? 마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이 당신을 보고 계시고 당신을 부르시잖아요. 그분 앞에 응답하십시오. 제가 했던 것처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너무 센서티브한 사람 아닙니까? 마태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를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왜 그리 대단하고 감격스러운 부르심이었을까? 의도는 뭐였을까?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른 죄인들을 위한 소망의 문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 예수님께서 마태라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사도로 부르신 데에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부르심을 통해서 또 다른 마태들도 부르고 계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즉 세리 마태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아는 죄인 마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터져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샘플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흉악한 자를, 세관에 앉아있는 자를, 준비되지 않은 자를 말이죠. 물론 그 안에 좋은 씨앗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께 뭔가 요청하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일부러 그를 선택하신 데 대해서는 또 다른 마태를 이끌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저랑 보시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요.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결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도 막 나타나게 돼 있어. 맛있는 맛집은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시키지 않아도 한다 이 말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진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아무도 하늘나라에는 혼자 간 사람이 없다. 그는 친구를 찾아내든지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친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런 심령과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동네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었죠. 불강력적이었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reckless love, 무모한 사랑, 그냥 무모하다는 게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 세리 마태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요, 이방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지요. 핍박도 막지 못했어요. 비난도 그를 막지 못했어요. 주님을 위한 펜대를 꺾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진짜 가문의 정말 바닷가에서 이 사금 하나를 찾는 것보다도 쉽지 않은 이 세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에 많이 어긋났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기대대로 마태는 주님을 따라 나서기 전에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대한 파티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얘기로 자전적인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지죠. 자신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다 친구들이야 해봤겠다. 다 세리고 죄인들 뿐이었죠. 근데 마태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집을 오픈했고요. 친구들을 초청했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여기까지 가야 돼. 1번과 2번 대지가 당신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3번 대지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삭개오도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 살았습니다. 그의 삶으로 그의 믿음과 받은 은혜의 진정성이 증명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근본이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절 말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지고 있어요. 마태가 쓰고 있는 멋진 아름다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여러분 이건 굉장히 범법행위라는 거 아시죠?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음식을 먹어? 죄인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여기 여러분 밑줄 그 형광펜 치라고 별표 100개를 치십시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죄인된 마태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받은 직후 가장 강렬하게 일어났었던 열망은 자신을 변화시킨 이 예수님을 내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열망이었어요. 너무 좋다 이런 걸 넘어서 이 친구들도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처럼 정말 자유와 진정한 안정감을 경험해야 되고 생명을 맛봐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열망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보게들, 이제 나는 세리의 직업을 떠나려고 하네. 이제 나는 새 삶을 얻었고 참 안식과 삶의 의미를 얻었기 때문이라네. 나는 이제 전혀 다른 사명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나려고 하네. 떠나기에 앞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분과 자네들을 만나게 해주고 떠나려고 하네.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었는지 잘 알지? 그래, 돈밖에 모르고 잔인 무도했던 레위라네. 그러나 이제 나는 마태라는 새 이름과 새 삶을 출발하려고 하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게 새 삶을 주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널리 전하려고 한다네. 자, 내가 자네들에게 베풀 마지막 성대한 파티에 와서 나를 변화시킨 분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는가? 이게 파티의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떠난다고 하니 악인의 친구이긴 하지만 악인들도 우정이 있었나 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님 주변에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은 웃기도 하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냥 생명과 위로가 충만해지죠. 근데 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외면하는 걸까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걸까요? 그죠? 나 하나 잘 지키는 것도 힘든데요 뭐 라고 말하는 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진 것을 뜯어 고쳐야지. 여러분 이 운동하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나를 오픈해야 되니까요. 집을 오픈해야 되고요. 친구를 초청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저를 초청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도달하려고 들질 않아. 그럼 도대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이렇게 논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변해 있을 마태를 보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걸 보셨던 거예요. 네가 장차 개바가 될 것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것을 알고 부르셨다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 그 씨앗이 마태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눈빛으로 그 태도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 네가 삶의 의미 그리고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안다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너는 완전히 바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처음 부르시고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이 만나셨을 때 이미 오랜 후에나 변해 있을 당신의 모습을 이미 보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중2 때 기타 어설프게 코드를 배우기 시작했던 그 고독한 소년을 보실 때, 그 중2짜리를 보셨을 때 주님은 지금의 저를 보셨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로하고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 그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BY도 저를 안 되고 저보다 더 유명해졌어. 연락 한 번 없어. 거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깊이 보시는 겁니까? 얼마나 크게 바라봐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reckless love라고 부르는 거예요. Oh, the overwhelming and never ending. 아, 모르겠어요. reckless love라고 하는 노래를 꼭 한번 번역하시고 들어보세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웅장한 대서사십니다. 당신의 기질, 당신의 소질, 당신의 재능, 당신의 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된 소질과 기질,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좋아요? 계속 친절을 베푸십시오, 불신자에게. 저는 음악이죠.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또 다른 세리 마태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부르시고 변화시킨 목적이자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변화된 당신, 그리고 당신의 변화된 간증 말이에요. 그것이 또 다른 당신을 주님께로 이끌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부르심에 마태처럼 예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영화 하나, 영상 하나, 제가 이 설교를 빨리 한 이유에는 이 영상을 꼭 보고 싶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께서 다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셨습니다. 1986년 영화죠. 미션.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로버트 드니로, 예? 제레미 아이언스, 정말 유명한. 어? 리암 니슨? 그죠? 진짜 유명한 배우들이 거기 총망라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느 부분이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돼요. 과라니족이라고 폭포 위에 사는, 그죠? 문명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부족들이 있죠. 거기에 가브리엘 신부, 빠바라바바, 가브리엘 오보에, 가브리엘 신부가 폭포를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오보에를 불면서 음악을 사랑하는 순박한 부족들, 음악으로 친구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라를 살려고 하는데 멘도사라고 하는 노예상인, 로버트 드니로죠. 아직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사람이죠. 이 노예상인 해가지고 막 팔아 넘기는, 죄책감이 없어. 마태와 같아.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이 인간이 그죠? 돌아왔는데 자기 애인과 애인인지 아내인지 자기 친동생과 불륜 현장을 바라보면서 분노, 홧김에 이 동생이 신청인 대결에 그만 동생을 찔러 죽이고 맙니다. 자책감에 감옥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멘도사에게 가브리엘 신부가 목숨을 걸고 얼마나 잔혹한 인간인지 아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두려움에 죄책감에 숨어있지 말고 당당하게 용서를 받고 새 삶을 사시오 라고 해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마태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이 가브리엘 신부가 다가간 거예요. 근데 이 멘도사가 줬어. 그렇다면 내가 노예들을 찔러 죽이고 그들을 노예로 사지로 몰아 넣었던 그 모든 무기들, 내 동생을 찔러 죽였었던 내 업보, 내 죄악, 내 과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폭포 위에 올라갈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줘서는 안 되고, 올라가서 이 과라니 부족들이 저를 용서한다면 제가 새 삶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막 기어 올라가는 장면인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지, 영원한 명장면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마지막에 그 무거운 자신의 죄, 과거,
그 줄을 탁 끊고 그것이 이제 바다에 탁 떨어져 버리는. 그걸 볼 때 이 로버트 드니로가 이렇게 자기 그 사슬을 멍에를 끊어준 개, 돼지, 짐승처럼 생각했던 이 과란의 부족을 여러 번 몇 번 보는 거 보셨어요? 어제 저녁에 집 앞 도서관에서 이 영상을 보는데 혼자 있었기에 망정이지 참 다행이었어요. 막 영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라 말이오. 내가 당신 동족들과 당신의 아비와 당신의 자녀들을 팔아 넘겼었던 그런 인간 백정이었단 말이오. 날 죽여야죠. 죽이시오. 난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 개, 돼지들이 자기보다 훨씬 자유롭고 자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노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책감의 노예였어. 탐욕의 노예였고 나밖에 모르는 내가 바로 노예였구나. 그 멍에를 탁 끊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막 무너지는 거, 무너져. 이 눈물을 우린 참회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참회의 눈물. 진정으로 은혜를 만난 사람이 흘리는 눈물, 참회의 눈물이라고 말해요. 진정한 회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지금 마지막에 들었던 On earth as it in heaven 그 음악 제목이 그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샬롬이. 맨 마지막에 신부들도 이 과란이 부족들도 막 웃으면서 이 사람 멘도사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천하보다 그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건강한 사람에게는 즉 자기 스스로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배부른 사람,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법이지만 찾지 않을 테니까 저게 병든 사람, 병든 영혼에게는 그런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의사로 왔다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이 땅에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그 멍에를 끊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가슴에 그냥 막 폭포수가 내리는데 아주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여전히 눈물이 나네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이고 어떤 필링이고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당신의 인생의 펜은 어떤 페이지,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마태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 마태라 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결코 레위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마태로 살아갈 거라고요. 여러분, 뭐 이래저래 상처고 상황이고 뭐 다 집어치우고 이 주님의 은혜 앞에 그냥 펑펑 울고 또 그 은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이슬비처럼 내리세요. 여러분 심령에 그 각박하고 드라이하고 그 상처받고 그 방어적이고 그 가시 같고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다 제하세요. 뭘로?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그죠? 우리 3번 돼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마태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샘플이자 통로로 그를 부르셨다. 여러분,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어쩌면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당신의 믿지 않는 친구들, 친지들을 당신의 집으로 마태처럼 초청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를 위해서 죽어? 그를 위해서 중보해? 아니, 그거보다도 진짜 실제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마태처럼 하는 거예요. 집을 오픈하고 죄인들, 친구들을 초청하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아닙니까? 이게
존 웨슬레. 천국은 절대 혼자 가는 사람은 없다.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친구를 찾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들든지 할 수밖에 없는, 천국에 갈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존 웨슬리 시대에 그렇게 많은 추수가 있었나 봐요. 많은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저런 참회의 눈물들이 그렇게 많이 흘려졌나 봐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마태처럼 주님이 먼저 당신을 보시고 찾아오셨습니까? 당신이 어떤 과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시면서도 당신을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3번 대지를 우리가 실천하자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새 생명 축제나 전도하자고 하는 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열매를 주시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많은 셀 리더들과 셀 원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모임을 2시에 해요. 각 층에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애들도 어른들도, 그죠? 유별난 사람들이어서 그런 걸까요? 힘들어요. 저희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을 내야죠. 기도해야죠. 금식해야죠. 그 사람들에게 막 냉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셀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도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아니냐 이 말이야, 뉴사운드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 그냥 앞장서는 사람, 몇몇 셀에 소속된 사람들만 축하하고 말아버리면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좀 내밀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 오늘 전도 작정 카드를 넣었어요. 이제 오늘 딱 한번 하고 이제 저희는 기도하고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불 켜면 이제 마스카라 때문에 좀 불편한가요? 그래도 쓰려면 불을 좀 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불을 좀 켜주시고요. 그 작정 카드를 좀 꺼내시고요. 거기에 뭐 써야 될 게 많아요. 시간도 좀 많이는 아니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교회 제출용이 하나가 있고 개인 보관용이 있는데, 제출용에 뭐 쓸 게 좀 많습니다. 근데 꼭 쓰셔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의 작성자 이름,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셀, 셀이 없으면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전도 대상자, 뭐 정보, 나이, 성별, 사는 곳, 뭐 다 쓰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과 할 수 있으면, 그죠? 전화번호 정도만, 그것도 좀 어려우면 이름만이라도 적어서 이렇게 세 사람을 지금 좀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 한 달 동안 제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마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7월 1일 날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좀 좌편 우편 이렇게 좀 쓰시고요. 나의 전도 대상자, 개인 보관용은 이름만 쓰시면 되고요. 지금 좀 작성해 주시고, 자, 펜이 필요하신 분, 그죠? 작성하신 분 계시죠? 자, 작정하신 분은 지금 또 안 쓰셔도 됩니다. 모르죠?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요. 저 잠옷실 안에 좀 도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워요.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이 나를 대해주세요. 내가 단 하나의 단어조차 내뱉기 전에 당신은 나를 향해 노래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제게 너무나 선하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Before I took a breath, 내가 한 호흡을 내쉬기도 전에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당신은 내 안에 당신의 생명으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All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reckless love of God. 오, 압도적이고 끝이 없는 무모할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양 99을 두시고 나를 찾아 나설 정도로 그 사랑은 날 뒤쫓고 날 발견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I couldn't earn it. 난 그 사랑을 얻을 수 없었고 I don't deserve it.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Still you give yourself away. 그럼에도 당신은 날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죠. 오, 압도적이며 끝이 없는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당신의 적이었을 때도 여전히 당신의 사랑은 날 위해 싸웠습니다.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은 날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마지막 가사를 읽으면 이제 제출할 겁니다. 당신이 밝힐 수 없는 어두움은 없고 못 오르실 산도 없으십니다. 당신이 내 좌절의 산을 넘어오셨습니다. 날 쫓아오시는 분. 당신이 넘어뜨려 부수지 못할 벽은 없고 허물지 못할 거짓도 없습니다. 저는 숨을 필요도 없고 가면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날 끝까지 쫓아오시는 주님. 아,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너무 웅장한 사랑에 대해 서사십니다. 식어진 영혼들이여, 상처입은 가슴들이여,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많은 또 다른 마태들을 주님께로 이끕시다. 자, 우리 제출하시죠. 절취하셔서요. 감사합니다. 뉴사운드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목사가 자꾸 부담을 줘도 순종하고 몸바치에 있지만 그래도 늘 지지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카톡도 가끔 보내주시고요. 가끔 목사도 위로를 받아야지 목회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 그냥 어디 들어가가지고 오늘 그냥 펑펑 울고 싶네. 그냥 꺽꺽 좀 울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찬양으로 화답하지 마시고요. 이제 스크린 내려주시고 지금 방금 봤던 영상 이렇게 힐끔을 좀 보면서 그렇게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제출하셨나요? 자,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어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 압도적이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 reckless love of God,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당신의 적일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추적해 오시고 결국 저를 취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소식, 이 소망의 이야기들을 또 다른 마태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제 마음속에 이 은혜의 소용돌이가 멈추거나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제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명령 준행하고자 몸부림치는 뉴사운드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